애쉬 엉덩이로 굉장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바타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수 성민입니다. 올 여름이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여름 휴가도 잘 못 간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밖에 즐기지 못하고 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무더운 여름, 아쉽게 보낸 여름을 조금 굿나잇 이런 느낌으로 좀 시원하게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아쉬우니까 휴가 가는 느낌의 그런 힐링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 굿나잇 썸머를 정했습니다. Oh, when there is summer, 타는 저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맘을 쉬게 해줘. 다신 없을 starry night, 소중한 너에게 주고 싶어. Oh, in the (웃음) 사실 이번 앨범뿐만 아니라 지난번 앨범부터 힘들어하지 말라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냥 노래로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고, 힐링을 할 시간을 주고 싶었고, 그냥 잠깐 쉴 시간을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좀 뭔가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뭐 이럴 때에도 노래를 듣고 힘을 내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저는 공부를 좀 했어요. 작곡 공부도 하고, 부족한 노래 실력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음악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네, 오랜만이라서 두 시간마다 깨가지고 또 한번 생각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좋을까, 어떤 얘기를 해야 팬분들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어제 밤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저때 하나하나 그 장면마다 그때의 기억이 다 떠올라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참 많은 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가수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요? 저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금 살이 쪘죠. 그때보다 살도 조금 찌고, 그리고 눈 밑에 주름도 조금 생기고, 예, 그랬습니다. 성민 씨만의 미모와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다면? 와, 그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뚜렷한 대답을 그때마다 내놓지 못했어요. 근데 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는 나쁜 생각을 덜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막 애니메이션이나 디즈니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아직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지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군대를 다녀오니까 팬분들하고의 공백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거리가 생긴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메울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연예인으로서 말고 그냥 동네 옆집 오빠나 형인 것처럼 투명한 나를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 채널을 그때 만들게 됐어요. 리오 스튜디오. 봄비처럼 벚꽃잎이 내리며 그대만을 가장 행복한 너를 역시 널 생각해. 네, 그 노래가 아무래도 추억이 많다 보니까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다른 노래들은
카메라를 한 번도 보질 않아요. 근데 널 생각해만 카메라를 보고 하거든요. 제가 그게 의미가 좀 저한테도 있었고 팬분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렌즈만이라도 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노래를 했었어요. 제가 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전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그런 너를 생각해 팬분들은 갑자기 이 곡자 어디서 났나 할 것 같아요. 아, 여기 세트 잘 쓰겠습니다. 네. 가사 갑자기 널 생각해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네, 여기까지. 제가 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전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웃기진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팬분들도 솔직해요, 진짜로. 근데 웃기진 않지만 신나서 얘기하는 너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봤어요.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에 사랑스러움이 조금 보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는 할 생각입니다. 스페인 5월 영어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요? 라고 볼 하트 3종 세트 해주세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팬들을 위해 스페인 5월 영어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요? 라고 제목은 베사메 무초입니다. 베사메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verte, de verte después 네, 이런 제가 이 유튜브 리우 스튜디오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응이 생각나서 네, 이 노래를 그럼 빨간 거였으니까 파란 걸로 뭐야 이게 성민 오빠 왜 이렇게 귀여워요? 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계속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몇 번이고 팬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방송에서 억지로 시켜가지고 한 때 빼고는 저는 애교를 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애교가 많다 참 귀엽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느 부분에서지 어떤 타이밍이었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일부러 애교를 부리는 편입니다. 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계속 사랑받고 싶어서 2021 버전 애교로 볼하트 3종 세트 해주세요. 볼하트 어떻게 하는 거지? 저 볼하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끌어올려야 돼. 또 애교 있는 거 아니죠? 이번 노래 설렘꽃 중에 한참을 날 고민해 고른 노란꽃처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사 중에 노란꽃은 무슨 꽃인가요? 팬들에게 꽃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꽃으로 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 노란꽃의 의미는 사실 해바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의 노란 꽃의 의미를 가사로 쓰긴 한 거예요. 팬분들께 꽃을 줄 수 있다면 저는 해바라기 한 송이를 주고 싶네요. 저 해바라기 좋아해요. 왕 해바라기. 긴장돼. 평소에 팬들을 위해 한국 이름을 지어주나요? 어떻게 지어주게 됐어요? 저를 위해 한국 이름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제 이름은 애쉬입니다. 애쉬 보자. 잠시만요. 제가 제 이름 지어줄 때마다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애쉬라. 해지 어때요? 이해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지. 네, 이해지로 제가 이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 이거. 응? 팬들이 성민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 네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허... 일단은 엉덩이? 아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룹 활동을 할 당시에는 엉덩이로 굉장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가 브라질, 저기 아르헨티나에서도 먹혔던 엉덩이라서 이제 월드 클래스로 등극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부터 엉덩이 운동은 꾸준히 해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힙업이 굉장하거든요. 청바지 입었다 하면 사람들이 자꾸 봐가지고 청바지를 잘 안 입어요. 오늘 그래서 가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왔는데 공개를 참 오랜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민망하네요. 네. 두 번째, 애교? 애교는 아까부터 나왔고, 아까 했으니까 애교 두 번째. 패스! 그리고 세 번째, 어렵다. 매니저님, 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팬분들이 느끼기에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눈? 눈이 왜? 눈이 이뻐서? 오케이. 네,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해주시거든요. 방금 또 들었어요. 또 눈이 이쁘다고 하시네요. 또 그래가지고 세 번째, 눈이 예쁘다.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서 이게 매력이 될 수 있겠네. 감싸주고 싶어. 조금 뭔가 항상 약간 2%가 조금 부족해. 그래서 뭔가 모성애를 느끼게 한다. 이걸로 네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계속 사랑받고 싶어서. 일단 첫 번째는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니까 중간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연예인을 난 그만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내주고 채찍질도 해주고 다시 보듬어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저한테는 팬이기 때문에 그 팬분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래오래 정말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저는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그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제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힐링하시고 조금이라도 웃으면서 이 시간을 우리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